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임을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져 있는 모든 생각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간구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믿음으로 한 세네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최고의 날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말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살겠네. 아멘. 주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남은 삶을 주의 날 대평게 오하다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또나 믿네. 남은 나의 삶을 주의 날 대평게 오하다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또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하며 함께 나갑시다. 아멘. 구원 이곳에, 구원 이곳에, 구원임에 자유케 하셨네. 구원 이곳에,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네. 다시 한번 구원 이곳에, 구원 이곳에, 주 하나님의 주 함께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구원 이곳에, 구원임에 주 함께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내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나의 나의 주 주 날 위해 길만
감사의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십니다. 풍성히 채우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 주가 되신 치면서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주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다시 한번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뒷분에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은 당신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놀라운 이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과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제사를 드리네 주 보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이,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히 부르짖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한결같은 주님 사랑 안에 품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 익숙해진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데, 죄 많은 저희가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그 크신 사랑을 잊고 살진 않았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은 점점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으로 타락하고 있으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대를 위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청년 때에 더욱이 깨어 기도하여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 여름 가장 마음들여 기도하고 준비했던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맨 마지막 선교팀이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들어 시험에 들었던 순간,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 모든 순간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국내로 국외로 말씀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진정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를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을 것임을 믿으며, 또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더 나와 더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이우승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뜻이 있으시기에 저희 꿈의 교회 청년 공동체로 인도하셨을지, 저희가 지금은 주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저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김문견 전도사님, 천고덕 간사님, 임원단, 그리고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들을 해야 하며, 또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역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에 온전히 그 마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날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서바이벌 1, 성령을 따라가라. 멋있죠? 내가 만든 거야. 광야 서바이벌.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이제 몇 주간에 걸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광야냐? 왜 광야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요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미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광복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날은 왜 유월절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뭐 헬라어로 파스카. 근데 이거를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들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린 건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한 가지만 하면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문설주가 뭐죠? 문 이렇게 있으면은 문에 창문이나 이런 데 이 뭐라 그럴까? 알죠?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그 피.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러 오던 여호와의 영이 비껴가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열 번째 재앙 다음에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아이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해방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해방 이후에 바로 구원을 얻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해방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유월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대로 매치를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세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이집트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이 삶은 광야의 생활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광야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죠. 별로 안 죽나? 사막에서 막 죽어요. 뜨거워서 죽어요. 전갈한테 물려서도 죽고 물이 없어서도 죽고 지나가다가 넘어져서도 죽고
배고파서도 죽고 광야에서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광야에서 사는 건 말 그대로 힘겨운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 두셨지만 그냥 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광야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따뜻하겠죠? 빛이 있겠죠? 구름기둥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시원하겠죠? 구름에서 뭐 비도 좀 쏟아지고 그러겠죠? 몰라? 구름 못 봤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죠, 만나.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가 완전히 정말 힘겨운 삶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셨다는 거야.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그냥 뚝 갖다 던져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반석물.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맛있겠죠?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았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그 안에 있으면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우,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그 돌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광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 안에 들어오세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안에 만나가 있고 그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안에 물이 있고 이 안에 만나와 메추라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돌보아 주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예수 문설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의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방법만 알면 돼요. 서바이벌 매뉴얼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서바이벌 매뉴얼을 몰라서 살아남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서바이벌하는 방법 매뉴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광야 서바이벌이라고. 해 아래 새 곳은 없는 거야. 남들이 다 한 거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어차피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기를 할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거든.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야. 그러나 그걸 어떻게 잘 짜짓게 하고 어떻게 잘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따라가면 사막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굴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 첫째 시간이에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먼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하겠어요? 응? 뭐 하겠어? 일단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저 같으면은 딱 사막에서 눈을 떴으면 핸드폰부터 찾을 것 같아. 전화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GPS 다 있잖아, 그죠? 여러분 건 없구나. GPS 딱 찍으면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하면은 내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막은 LTE가 안 터지죠. 눈 올레가 안 터지죠. 그래서 올레가 그 어떻게 당황하겠죠.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길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찾을까요? 저는 혹시 지도가 있나? 근처에 혹시 나침반은 있나? 예전 사람들은 지도하고 나침반만 있었으면 그래도 길을 찾아다녔어요. 그죠? 지도를 보고 나침반으로 북을 가리키는 걸 보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어요. 해를 보고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저쪽이 동쪽이구나. 별이 뭐 금성이 뭐 북극성이 딱 뜨면 저기가 북쪽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 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걸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다녀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그런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힘들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잘못된 가이드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 그 연세대학교에서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미국에 한 달 정도를 그 찬양 집회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처음으로 미국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비행기표에 이름이 있는 줄 몰랐어. 또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은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비행기 표에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50명이니까 비행기 티켓이 이만큼 있잖아요. 막 나눠줬어. 야, 내려갈 때 뭐 한 사람씩 이거 내고 지나가면 된다. 근데 입국 심사하는데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심사대가 쫙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쫙 퍼져갖고 들어간 거예요. 빨간불이 삥삥삥삥삥삥 전부 다 빨간불이 막 도는 거야. 그 비행기 안 타본 사람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죠. 막 그 경비원 같은 거 막 부르는 거야. 이거 그 비행기 티켓 이름하고 여권 이름하고 다르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잡혀갔어요. 누가 책임자냐 그래갖고 그 부스가 한 열 몇 개 되는 부스였는데 그 부스를 뛰어다니면서 이 티켓 이름을 맞추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걷어갖고 다시 줄고 막 얼마나 패닉이 왔는지 정말 저는 그때 천국을 한번 경험하고 지옥을 또 한번 경험하고 그런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가이드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고생해요. 무슨 고생? 개고생하시오요. 성령님은 그러나 여러분들을 개고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날 따라올 필요 없어.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절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나 따라다녀봐야 뭐 먹을 것도 없어. 난 가난하니까. 성령님을 따라다니세요. 성령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가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서바이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안 가면은 광야에서 힘들어요. 힘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한테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라,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빌립이 그 복음 따라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아에 있었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시에게 전도를 했고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교회 안 가보셨어요? 아주 희한한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주 초기에 복음을 받은 곳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님 이끄심대로 가면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가야 되는데 성령님한테 가까이 붙어서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가 이렇게 가는데 그 여러분 여행 갈 때 보면은 가이드는 저 앞에 있는데 뒤에서 꽉 뒤쳐져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슬렁 어슬렁 이것저것 뒤지고 막. 하와이 가야 되는데 부곡 하와이로 갈 줄로 믿습니다. 북경을 가야 되는데 북경 반점으로 가는 친구들이죠. 쫓아 제대로 쫓아다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까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쫓아간다고 하는데 맨날 먼 뒤에서 뒷짐지고 어슬렁 어슬렁 뭐 이게 복날에 개가 끌려가듯이, 복날에 개 끌려가는 거 봤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막 이러고 끌려가, 안 가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여러분 성령님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쫙 따라다니세요. 같이 가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가세요. 그곳에 삶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먼 발치에서 그냥 어우 이거 또 막 어떻게 자꾸 이거 가라고는 하는데 가기는 싫고. 내가 또 오늘 영어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Psychological distanc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또 물어볼까 봐 또 여기에 우리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알리슨이라고 그 캐나다 우리 친구가 와 있어요.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 그 친구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이곳에 왔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영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도 여기에 와서 영어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친구 만나면 무조건 한국말을 하세요. 다 알아듣는데요. 한국말 하시고 한국말로 대화하시고 그 친구가 어렵게 어렵게 한국말 하는 거 들어주세요. 같이 만나서 그래야만 그 친구가 여기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 만나주시고 자 심리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리적 거리라는 거야. 심리적 거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 거리는 뭐 10cm, 50cm, 20cm 되겠지만은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저하고 여러분이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딱 땄을 때 내 옆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구석으로 처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선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죠. 그게 심리적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저를 만났을 때 저와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코 한번 맞대볼래요? 심하게 부담스럽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은 둘이 아주 좋은 시간이야, 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코가 맞닿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과 저의 심리적 거리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등만 안 돌려주면 좋겠어. 저도 이제 그 저희 오피스텔에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이 타면은요 항상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타면 세 번째 사람은 어디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반대쪽 모서리에서요. 좀 덜 험악한 사람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타면 저쪽 마지막 구석으로 가요. 그런데 두 사람만 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만 타 있는데 갑자기 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 옆에 가까이 서. 그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 미쳤나? 도둑인가? 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왜 저기에서 여기로 나왔냐면 여기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가 더 좋은 자리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2m, 3m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쪽으로 못 가게 막아놨잖아.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심리적인 거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 쫓아다녀. 성령님을 쫓아다니는데 가까이 붙어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남들은 정말 막 예배할 때 막 신나게 찬양하는데 나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뒤쪽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좁혀서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이 갈 때 같이 빠릿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뒤에서 혼자 뒤쳐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리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좋아하냐,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걸 보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이 항상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옆에서 그냥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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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해야만 겨우 아멘 한번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랑은 뭐 굳이 안 좁혀도 돼.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시면은 그 거리를 좁혀서 성령님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잘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어 해야 되는데 히어링과 리스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어링하고 리스닝이 있는데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고 리스닝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영어 시험 같은 거 보면 listen carefully 그러잖아요.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니까 listen,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히어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들어야 돼요. 여자친구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줘야 돼. 남자친구의 말도 관심 있게 들어줘야 돼요.
여자 남자들은 여자친구의 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얼굴만 봐. 무슨 말을 하든 얼굴만 봐. 여자는 얼굴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요. 가방 사줘. 백날 얘기해봐요. 소용없어. 인상 쓰고 가방 보면 웃고 인상 쓰다가 가방 그러면 가방 사줘요. 여러분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성령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도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아 무슨 말 하는구나 뭐 이렇게 듣는데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은 그냥 아 언제 끝나냐 몇 분 지났냐 카톡이 막 오고 카톡 막 보고 야 지루해 죽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보통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여자들은 무슨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쁘다, 귀엽다. 남자들은 무슨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멋있다, 잘생겼다. 그런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말은 안 들려. 그래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좋아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곳, 성령님이 가시는 곳, 성령님을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 기울이지 않고 와라 하는데 안 가고 그냥 있으면 광야에서 혼자 동떨어져 버리고 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혼자 목말라 죽게 돼요. 혼자 버려지게 돼요. 마른 뼈가 돼버려요. 마른 뼈가 돼버려요. 말씀을 안 듣고 맨날 혼자 예배는 드리는데 마른 뼈가 돼요. 주일날 여기는 와 있는데 점점 마음은 더 차가워져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점점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령을 가까이 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듣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잘못된 가이드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처럼 우리를 올바로 가이드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세상은 잘못된 가이드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잘못된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아 정말 세상을 잘 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가이드들을 너무 많이 쫓아다녀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찢어버리고 싶은 책이 세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보면서 아, 나는 왜 가난한 아빠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못할까? 이 친구는 뭐 조그만 거 사가지고 팔고 해갖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데 나는 왜 부자가 못 됐을까? 죄책감이 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망했어. 로버트 키요사키. 지금 어디 쪽방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책이 새벽형 인간. 아, 나 이게 이 책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느라고 얼마나 개고. 일어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일어나서 졸고 앉아 있어 계속. 세상의 처세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 같지만 세상의 처세술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해요. 세 번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Be proactive 뭐예요? 주도권을 잡아라. 삶에 뭐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고 뭐 Begin with the end 목표를 확립하고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라. 처음에 그 중요한 것, first things, 처음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Think win-win, 서로 이게 win-win하는 거를 항상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해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죠. 그 시너지 효과를 내라. 샤픈드 소우. 톱을 날카롭게 해라. 톱 이거 뭐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거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거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되시는 줄 아세요?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아세요? 원제가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Success People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 안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놈이야 이게. 조직 안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고 월급 주기 아깝지 않은 놈이 이런 분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 제목을 갖다 이상하게 달아놔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인생에 성공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건 번역을 사람을 놀리는 거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냥 여러분 이펙티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효과적이야. 그냥 내가 잘 쓰고 잘 뭐죠? 그 조직 안에서 잘 굴러가게끔 조직이 잘 살게끔 하는 그런 일벌레를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세속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죠. 주식 카페 여러분 가보셨어요? 뭐 1년에 뭐 10억 만들기, 뭐 10년에 100억 만들기 이런 주식 카페 여러분 가보셨어요? 주식 안 해? 주식 할 줄 몰라? 제가 옛날에 주식 할 때 이런 카페에 가서 보니까 맨날 이 친구가 밤에 내일 무슨 무슨 A란 종목이 폭등합니다. 그런 걸 올려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장이 딱 열리면 사람들이 그 이 주식 카페에 이 가입했던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막 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막 폭등을 해요. 그러다가 오후쯤 되면은 주식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누가 돈 벌 것 같아요? 내일 이게 폭등합니다라고 말한 이놈. 이놈은 그 전날 그 주식을 이미 싼 값에 사놓은 놈이야. 뭐 이해가 안 가 지금? 미리 사놓고 내일 이거 오릅니다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걸 사면은 올라가잖아. 그럼 지는 올라갔을 때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카페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도둑놈들이야. 돈 벌게 해준다는 거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지나 잘 벌면 되지. 그치? 이 세상은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한테 막 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잘못된 가이드들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네트워크 판매하면은 뭐 새로운 21세기형 뭐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단계 하면은 뭐 성공한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성령님한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 성령님을 따라가요.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해빗 백날 해봐. 여러분 예수 성령님 따라가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가면 바다인데, 이쪽으로 가면 절벽인데, 이쪽으로 가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바다야, 갈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는 사람 그 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어부였어요. 어부한테 목수가 가서 깊은 데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어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목사한테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겠죠. 아님 말고 시몬이 대답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내가 이거 얼마나 잘 아는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이거 내가 잘하는데? 내 이쪽으로는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서바이벌하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뭐라고?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가자. 따라가자. 성령을 따라가자. 여러분, 성령 따라다니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님 따라가면 그곳에 성공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다니면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령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시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면 멈추고,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만큼 혹여 이 사랑도 내 가슴에 같은 상처로 남을까? 오, 나 지킬 수 있기를 부디 이 사랑이기를 기도하는 마음 너무 죄 많은 나라서 여전히 겁이 나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게 이 사랑을 주세요. 온 마음 가득 이 사랑뿐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더 가엾이 여기시어 내게 이 사랑 주세요. 여전히 겁나고는
아직 불안해 보여도 이 사랑만큼은 꼭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마음 더 강해지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게 이 사랑을 주세요. 온 마음 가득 이 사랑뿐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더 가엾이 여기시어 내게 이 사랑 주세요. 제게 이 사랑을 주세요. 제게 이 사랑만 주세요. 아픈 아이의 소망처럼 나 간절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가는 이유 이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광고를 전해드릴 두드림 청년부 회장 신윤호, 시온 청년부 회장 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새가족이랑 저희가 축복해드릴 분들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먼저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이선희 자매님, 그리고 정윤지 자매님, 그리고 최수경 자매님, 그리고 알리슨 자매님, 그리고 군대에서 나온 송종수 형제님과 그리고 시온 김준민 형제님이 8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김준민 형제님도 같이 일어나주세요. 자리에서 방금 호명되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주세요. 네. 네. 네, 일어나주세요. 네. 아유. 네, 저분들 향해서 함께 먼저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첫 순서는 영상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이제 일주일 뒤면 주님의 영광 임하십니다. 예.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저희가 저번 주도 마찬가지로 계속 신청서는 계속 받고 있어요. 그 신청서 오늘 또 신청서 여전히 저번 주와 같이 받을 겁니다. 예,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신청서는 나가시다 보면은 저희 우측에 저희가 부스를 마련할 텐데요. 그 부스에서 신청서 받아가셔서 셀리더분들이 세런들과 종합하셔서 예, 헬비와 함께 같이 저희 사무실로 9시까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비를 안 내신 셀리더들과 아직 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들이 많은데 회비도 꼭 오늘까지 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콰이어랑 중보기도 팀 신청자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1층 피아노 앞에 오시면은 먼저 저희가 티셔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나눠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팀들은 먼저 선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예배 후에 1층으로 바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디 집회는 4시부터 시작이지만 저희 청년교회 순서 청년교회 일정은 그날 당일날 10시부터 모입니다. 10시에 모여서 뭐 괜히 모이는 건 아니에요. 꼭 하디 집회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집회 앉아있다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15,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를 중보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을지를 좀 저희가 목사님한테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팀을 짜서 좀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곳에서 꼭 성령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니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참여 안 하시면 물론 집회 참여하신 데 이상은 없으시겠지만 솔직히 혼자 멀뚱멀뚱 기도하다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 내내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모아왔는데 혼자만 그날 외톨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10시까지 꼭 오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인도 선교팀이 8월 14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 된 정말 청년들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내년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정말 기도의 단을 쌓아 나아간다면 내년엔 더 은혜로운 선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어서 바로 이제 인도가 돌아오면서요. 저희 2월부터 준비한 모든 선교 일정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네 팀에서 또 올해 여섯 팀이 되었고 소망하기는 내년에는 정말 8팀, 10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저희가 정말 선교, 물론 선교지에도 씨앗을 심었지만 저희 마음에도 씨앗을 심고 돌아온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 중에 선교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그 모든 게 하나님과 또한 보내주신 선교사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굉장히 딱딱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여기 주부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6시 전까지 복층 사무실에 있는 팀 물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사역팀들은 버리면 안 되는 물품은 바로 와서 꼭 표시해 주세요. 다 버립니다. 저희 6시부터 대청소 들어가거든요. 다 버리니까 꼭 버리는 안 되는 물건은 와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좀 따로 챙겨주세요. 네. 바로 또 전가요? 네, 미라엘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두드림만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9월 14일에 단체 래프팅, 9월 둘째 주에 단체 래프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장소 및 회비는 다시 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거 뭐 회장님이 하시죠? 네. 네, 그리고 기존의 주보가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게 되겠는데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직접 나오면은 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보기도 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태준 청년 어머니께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셔서 내일 수술을 하시는데 태준이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드림에도 좀 중보 꼭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야구부 오셀 셀리더 우리 김예림 자매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올 정도면 좀 많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몸에 이상 징후가 많이 보여서 그래도 내일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내일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8월 셋째 주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하디 집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제 노래로 찬양해 제 노래로 찬양해 제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또 시험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승강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성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흠양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보혈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힘겨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과 함께 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청년 교회와 우리 오브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